왼쪽에서 코너킥 강릉 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선제골 기록합니다. 홈팀 강릉 시민축구단! 권승리 선수의 머리가 빛났는데요. 이 권승리 선수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이번 득점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초반기에 강릉시민축구단을 이끌었던 득점 페이스는 바로 이 세트피스였는데 역시 강릉시민축구단이 되는 날은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터집니다. 자, 경기 초반 강릉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죠. 잘 붙여줬고요. 자, 권승리의 머리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박선주 선수의 킥도 워낙 좋았고요. 지금도 권승리 선수가 확실히 이런 세트피스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맞습니다. 네. 뺏어냈어요. 자, 지금도 뺏어냈고요. 자, 여기서 슛! 슛! 골!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대를 맞추지 않았어요. 김효기의 득점. 김효기 선수가 지금 슈팅이 굉장히 센스가 있었던 것이 팟포스트 보는 줄 알고 완전히 김철호 골키퍼는 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트려주는 김효기입니다. 김효기 선수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더 정교하게 지금은 완벽하게 골키퍼 속여내고 니어포스트로 깔아찬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완전히 디딤발로도 속였고요. 팟포스트 각인 줄 알고 김철호 골키퍼는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완전히 역동적 굳었습니다. 자, 확실히 김효기가 이 경험 많은 선수가 노련한 슈팅으로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김철호 골키퍼도 꼼짝할 수밖에 없다.